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 2. 이제 그렇게 잘 지내시다가 네. 이번에 이제 따님하고 같이 따님이 큰 딸이 또 소원이 소원이가 또 네. 이렇게 와서 이제 수술도 하고 뭐 이게 들었는데 네. 그때 원망되지 않았어요? 제가 마음이 제가 아팠죠. 내가 조금 신경을 썼더라면 이렇게까지 키우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프죠. 이제 물론 뭐 그 얘도 잠깐 얘도 잠깐 선천적으로 있으니까 그 이후에 그게 발현이 돼서 이제 가슴을 절제해야 네. 되는 네. 그 수술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 아이고 한창 지금 꼰다운 아이고 뭐. 그러니까 저도 언제 그 기도 편지를 나한테 보냈지? 얼마? 그렇죠. 제가 7월 10일 날 여기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들어오기 전부터 들어간다고 계속 소원이 상황을 계속 저한테 성경 기도 편지를 보내왔는데 저 막 너무 놀란 거예요. 그냥 선교지 사장을 알리는 거는 제가 괜찮은데 아이가 또 여자아이가 18살 여자아이가 가슴 절제한다 수술을 한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저도 이제 우리 시연이가 네. 지금 17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연이 보면서 소원이 생각나고 소원이 생각하면서 아, 그 아이에 대해서 엄마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같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입양의 세계에 이렇게 부서뜨린 사람으로서 마음에 네. 이거 잘 되면 좋은데 잘 되면 사실은 잘 되면 또 본전이야. 근데 안 되면 욕먹어.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맞아요. 어찌됐든 네. 뭐 또 다 그런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뭐 일 안 왔었으면 지나갈 일을 또 봤으니까 뭐 누구 뭐 지나다고 원망하기도 그렇고 그냥 만만한 게 책임지세요. 근데 또 거기다가 또 사모님도 또 뭐 예 저도 네. 아 진짜 작년부터 몸을 안 돌보시고 하시다가 몸에 자꾸 뭐가 이제 배 쪽이 자꾸 뭐 누웠는데 뭐가 딱딱한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게 뼈인가? 또 몰라서 이제 우리 애들을 이제 눕혀놓고 만져봤더니 걔는 그런 게 없어. 이상하다.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검사했더니 이게 너무 크고 이게 암으로도 발전될 수 있고 뭐 잔뜩 겁을 주더라고요. 내가 그 알았다. 내가 하더라도 내가 우리나라 가서 내가 수술하지 여기서는 안 하겠다. 필리핀에서 하신 거네 병원 가서? 그때 검사는 그쪽에서 했죠. 그래서 이번에 주 목적은 이제 소원이 걔 때문에 왔는데 저도 병원에 가보니까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몇 년 새에 대량 출혈이 올 것이다. 수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가볍게 생각했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자궁 절제 수술을 했고 엄마 수술과 딸 네. 수술이 2주? 2주 간격으로. 2주 간격으로 제가 또 기도하긴 하나님 어차피 수술할 거면 제가 먼저 수술을 해서 제가 먼저 좀 회복이 돼서 이제 걔를 회복 아니 걔를 케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계획하에 또 딱딱 또 날짜가 잘 맞아서 잘 된 것 같아요. 내 몸도 지금 회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딸 아픈 거를 또 간호해야 되니까. 아니 나이도 얼마나 지금 마음이 나이도 지금 딱 그 무서운 갱년기가 그러니까 시작돼 저기에 또 그거 신경 쓸 여유를 없어. 남들은 뭐 그거를 왜 자궁절제술을 왜 했냐 어쨌냐 뭐 그거 하게 되면은 뭐 성격도 뭐 이상해지고 뭐 갱년기 뭐 난 많이 힘들 때인데 끝까지 버텼어야 됐는데 아니 근데 이제 사모님이 한국에 살면 병원을 수시로 가서 검사도 하고 그렇죠. 다른 병원도 그러니까요. 알아보면서 여유가 있는데 근데 필리핀에 가게 되면 이제 사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그냥 왔을 때 어쨌든 기회가 되겠다.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굉장히 낙천적이시네. 남편은 속으로 막 하나님 이거 뭐 하나님 파악하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건강이나 좀 봐주지 이거 뭐 나 딸 뭐 남편 언제 탈지 모르는 저 시험부터까지 줄줄이 다 갈 때면은 막 그게 원망으로 오지 않을까 마나 싶은데. 그러니까 서울 엄마 특징이 단순하고 쿨한 거야. 단순하고 굉장히 몰라서 내가 굉장히 낙천적이거든요. 잘 몰라요. 세상을 되게 편안하게 잘 몰라요. 저는 엄청 낙천적이네. 그냥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잘 이겨내고 또 잘 이겨내고 제 뜻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뭐 고민한다고 해서 뭐 당장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도 인간적으로 조금 멘탈이 강하시네. 단순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셔가지고 네. 이제 사모님도 수술을 다 하시고 사모님도 수술은 이제 지금 네. 끝난 상태이고 절제 수술은 이제 끝났고
이제 이게 보니까 이게 희귀병이면서도 재발률이 한 20%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절제 수술과 동시에 재건술도 할 수 있었는데 네. 의사 선생님이 이게 지금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이걸 한 6개월 단위로 봐서 한 2년 정도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이제 완치가 됐을 때 하는 게 좋다. 괜히 했다가 또 완전히 이게 대수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그게 나을 것 같다라고 좀 알겠다고. 그냥 따끈따끈 또 아니고 더 애매하네. 그쵸. 언제 그쵸. 딱 해가지고 나서 다시 딱 하면 끝인데. 지켜봐야 돼. 언제 지금 뭐 재발률 많다고 하는 게 그리고 또 그거 재발돼서 할 때까지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냥 기다렸다가 그게 이제 재발되면 그거 수술을 하고 가슴 성형을. 그게 이제 성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한쪽만. 한쪽만. 그러니까 10원 한 푼도 이게 미용이고 안 되는 거다. 100% 전혀 다 이제 보험이 안 돼. 전혀 안 되다. 그 기도편지 사모님 통해서 기도편지 받고 나서 예 제가 사모님 카페에다가 이제 입양 홍보하는 바람에 낚였잖아요. 네. 그래서 입양을 하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입양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가끔 잘 성장해서 좋은 소식 들려온 분들도 있고 또 힘든 이야기 해주신 분들도 있고 또 소원이 같은 경우는 너무 이건 예상치 못한 거니까 네. 그렇죠? 질병에 관한 거잖아요. 이거는 질병에 관한 건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또 우리도 애외일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그 기도 편지 받고 그 부담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이 부담감이 안 지워지고 더해지면 더해지지.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내가 후원하는 거는 일부밖에 안 되니까 같이 입양 가족들이랑 같이 나눠서 같이 함께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사실 요즘 같은 때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누군가를 후원한다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알리고 소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그리고 또 나는 이런 마음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또 괜히 올렸다가 분위기 싸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주일 아침에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이렇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데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짧게 소원인의 가정 그 후원을 소개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이분은 오늘 처음 봐요. 얼굴을. 저도요. 모르는 분이고.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그 중앙이병원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중앙이병원을 가면 사진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 입양 캠페인 사진인데 제가 보니까 와서 많이 본 같아서 보니까 예전에 이분이 거기에 사진을 누군가한테 찍혔는데 아마 중앙이병원이 그 사진을 쓴 것 같아요. 그 중앙이병원에 예전에 그 벽에 가면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뭐 입양은 뭐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뭐 이렇게 뭐 붙어 있는 거에 그래. 보니까 이분이 마지막에 본 것 같아 보니까 그 이분이 보니까 그분이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사진이 저는 가 있는 본 적이 없어요. 이병부모들은 보니까 찍히면 다 중앙 입원이 초상권도 안 그리고 돈도 안 주고 그냥 공짜로 그냥 쓴가 이거 아니, 지금 쓴다고 하긴 한 것 같아요. 얘기를 보진 못했지만 이 사진 내가 쓰겠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내가 지금 한 서너 번 분이 모여서 이렇게 찍었는데 그래서 전 속으로 저분은 누구지 내가 한 번도 못 본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2010년도에 그 초창기에 활동을 잠깐 하시다가 필리핀으로 가셔서 제 눈에 안 보였던 거고 네. 그런 사연이 있고 네. 그래서 처음에 그 한국 입양 선교회 단톡방이 있는데 카톡이 띵동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고 이렇게 아침에 카톡이 한 10개 이렇게 지금 오긴 와요. 각 여러 군데에서. 그래서 보는데 이 사모님 사연에 대한 기도 사모님이 기도해달라고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내용이 좀 길길래 이렇게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저도 사실은 생명부지, 뭐, 이렇게 이름도 처음 듣는 분이시고, 누군지 모르는데, 그 왠지 그날 아침에 그 편지를 제가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아, 이거, 이렇게 좀, 저한테 하나님이, 아, 너 이렇게, 이분을 도와줘라라고 하는 어떤 계시처럼 내가 이거 보면서 처음에 2,400만 원인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걸 알고 있는데 야 이거는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그냥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딱 고민 하다가 저도 이제 뭐
뭐 코로나 이런 걸로 뭐 상황이 이렇게 돈이 많이 많아서 한 거 아니에요. 저도 좀 어려운데 그래도 마음에 괜히 좀 끌려서 아 이거 내가 좀 이분을 좀 위해서 뭐 한번 좀 후원을 하고 나머지 비용도 이렇게 내가 혼자 할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알려서 우리 한번 이분을 도와주는 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갑자기 아침에 그냥 불현듯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먼저 후원을 먼저 하고. 그리고 막 그냥 이렇게 글을 써서 이제 단톡방에도 올리고 뭐 영상도 찍으셨잖아요. 그다음에 뭐 카페, 밴드, 페이스북 그런 데 막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공유를 시작을 한 거예요. 했는데 첫날 오후 몇 시쯤 되니까 얼마가 모였다고 저한테 카톡이 첫날인가요? 다음 달인가요? 기억은 안 나는데 첫날에 다음 달인지 700 얼마가 모였다고 700 얼마 모였다. 그렇게 이렇게 카톡이 왔다고 했어요. 아, 되게 마음은 되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뭐 이렇게 건모나 아니면 우리 저기 단톡방에 조금 이렇게 작지만 조금 후원한다고 여러분부터 댓글하고 이런 것이 달려서 제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니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참 기분은 좋았는데 그 한편으로는 2,400만 채우려면 이거 아직 모르는데 이거 언제 이거 이제 3분의 1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참 마음이 괜히 내가 급한 거야. 이 시작을 했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우리 집사람을 붙들고 야 이거 요즘에 그 내가 유튜브도 하고 이게 영상 시대인데 이거 사람들이 글로 하니까 잘 안 보는 모양이다. 이거 우리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다 해가지고 밤에 이렇게 선교사님 그 기도 편지를 제가 좀 이렇게 좀 대신 읽어드리면서 그거를 이제 열심히 막 해가지고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렸는데 좀 있으니까 또 카톡이 오르더라고. 그러면서 2,800얼마가 돈이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이 온 거예요. 2,800 모아졌으니 2,800만 모아졌으니까 이제 좀 스톱해 주셨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 얘기를 얼마나 듣고. 제가 가슴이 떨리고 저한테도 놀랐어요. 근데 캡처해가지고 단톡방에 얼른 올린 거지. 네, 그 제가 그 보고 한편으로는 엄청 기뻤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제 마음에 그냥 이거를 딱 중지고 싶은 마음이 그래야지 라면 들었어. 쓰면서도 선교사님 2,300만 부착했는데 이게 지금 당장 수술할 거가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재발해가지고 재건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하면 왠지 모자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만하세요 막 얘기하면 혹시라도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안 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조금 더 뒀어요. 100명도 넘는 것 같아요. 수많은 분들이. 근데 사실 그분들이 저도 이분을 모르지만 그분들도 사실 이분 몰라요. 처음 보는 분이야. 그냥 입양 가족이고 선교사님이고 상황 있게 지내다 보니까 이런 아픈 사연을 듣고 아 이거 내가 십시일반으로 이분을 좀 도와주자 그런 저희들의 마음이 편해서 이번에 이렇게 정말 입양기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보기 드문 아주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입양 가족들이 해댔는데 제가 이거 하면서 정말 참 기분이 좋았어요. 단톡방에 올렸는데 네, 기도방에 그걸 올려서 대표님 누군가 대표님이 너무 감사한 거 이게 반응을 안 해주면 댓글로 아무도 반응 안 해주면 싸늘해지고 그게 끝나는 거야. 아무도 후원이 안 들어오고 지나가지 지나가고 다음 거에 묻혀버려. 근데 그렇죠. 누군가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 제가 하겠다 이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또 그 다음 사람이 나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스타트를 우리 마중물처럼 이렇게 신 대표님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고마운지 막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정말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제가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그거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놀라운 감정을 저는 이거 사실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서 저희 자꾸 계속 하나님 얘기 좀 안 믿으시는 분도 계셔서 이게 좀 미안하긴 한데 뭐 제가 받은 거니까 제가 이렇게 느낀 거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고 또 그런 거를 저희 말을 통해서 어떤 그 소식을 듣고 뭐 저희가 뭐 제가 뭐 잘나서 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선교사님 안타까운 사연하고 또 우리 기비한 가족들이
입양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느낌이 이게 남의 집 아이가 내가 될 수도 있고 순서나 뭐 여러 가지 또 뭐 제가 입양 안 됐으면은 이렇게 그 어떤 내 아이 남아이에 대한 어떤 경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들 하니까 그런 그걸 통해서 그냥 생판 얼굴도 한 번도 모르고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5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 막 그 얼마나 그게 그분들이 돈이 남아서 한 게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런 마음을 통해서 내가 성교는 직접 못하더라도 이분은 내가 도와드려야지. 내가 만약에 그런 아이를 입양했었을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수술비 때문에 어려우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내 아이처럼 그런 마음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물질로 돕지만 그게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우리는 물질로 돕지만 그 아이를 돌보고 케어하고 함께 살아가는 건 사모님이거든.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몇 푼으로 돕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희생이잖아요. 헌신이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돕는 거가 그렇게 어떤 분은 좀 아까울 수 있겠지만 그렇게 또 아까운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소원이를 우리 사모님이 키우시니까 그 아픈 아이를 케어하시고 더 돕고 싶고 더 도와드리고 싶고 그렇죠. 저도 이번에 약간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그 장소부터 얘기를 듣기는 받는 것보다 어른들이 왜 주는 게 더 기쁘다고 뭐 늘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에이 뭐 받는 게 더 좋지 무슨 주는 게 더 좋아 그런 마음이 벌써 가슴 이렇게 가슴으로 확 이렇게 안다왔거든. 근데 이번에는 내가 정말 이번에 그걸 느꼈어. 정말 주면서 이렇게 막 그거 할 때부터 돈 낼 때부터도 괜히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사실 이 방송 녹음하는 지금 한 그 이후부터 지금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지금도 계속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또 뭐 반응해 주신 것도 기분 좋고 이렇게 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뜻대로 네, 쓰는 거. 내 걸 내 거라고 하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나누는 기쁨이 크다고 하는데 아 이거구나. 이게 기쁨이구나. 근데 아마 저뿐이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은 기분일 거예요. 그런 저와 같은 느낌일 거고 아마 기쁘실 거야. 기쁘시고 또 그게 뭐 제가 뭐 말은 안 하지만은 그 이후에 몇 분으로부터 모자라면 본인이 다 채우겠다고 막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 사실은 저랑 그렇게 뭐 막 친하거나 그런 분이 아닌데 제가 뭐 아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 그냥 난 잘 모르겠고 난 믿으니까 근데 그분 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잘 모였냐. 제가 안 모였다고 해드렸는데 모였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기회를 제가 또 드릴 테니까 저는 이번에 정말 많이 놀랐어요.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사모님한테도 그냥 기도 편지 드렸을 뿐이지 저를 뭐 어떻게 해달라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는데 거의 저희 10년 동안도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전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는데 그냥 카톡으로 그냥 편지만 드렸을 뿐인데 어떻게 이 사모님을 통해서 또 대표님을 알게 되고 또 이게 막 퍼져가지고 막 통장이 막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너무 놀랍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책임지시는구나 그렇죠. 얘가 또 굉장히 내성적인데 또 어떻게 좋은 분을 또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또 심리 치료도 지금 받고 있고요 많이 안정이 됐고 또 더 대화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아이가 생겨서 이게 진짜 부모가 접근하는 것보다 정말 전문가를 통해서 하게 되니까 더 체계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 정말 많은 제가 도움을 받고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근데 네. 들으신 분들 무슨 얘기인가 어떻게 들으신 분들 무슨 말인가 잘 모르실 텐데 이렇게 이제 한참 후원이 이렇게 모여진 이후에 또 이제 그 18세 소녀잖아요. 한창 지금 감수성도 그렇고 그럴 때 이제 가슴 한쪽을 수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내성적인 아이인데다가 또 이제 마음이 좀 그러니까 다시 필리핀에서 뭐 그런 누구랑 붙잡고 무슨 뭐 동기랑 뭐 얘기할 것도 아니고 뭐 혼자 얼마나 아마 뭐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애들이 성교한 거 아니잖아. 부모가 성교하는데 애들이 그냥 따라간 거잖아.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또 뭐 말 못할 그런 어떤 있죠. 사정도 있고 뭐 불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물론 그 안에서 뭐 그랬을 텐데 그래서 지금 심리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힘드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또 저녁에 또 산책하다가 또 갑자기 또 이 오전에 발동해가지고 아 이거 누구 좀 도와줄 사람 없나 이렇게 마음 먹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 제가 저녁 때 그냥 생각나면 제가 성질 이렇게 펴서 저는 바로 해요. 그러니까 또 마침 또 봤더라고. 다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려고 했는 거예요. 제가 전화로 이러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묻고 따지지 말고 도와줄 수 있으면 지금 상황이 되면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다 설명하니까 아 이게 또 전문가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뭐 만나게 해주고 내가 중간에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다 쓸데없이 그냥 하지 말고 그 아이를 직접 만날 수 있게만 해라. 그럼 그건 네가 할 일은 그것까지다. 나머지는 내가 갈게.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교수님을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이제 뭐 한 번 만나신 거죠? 네, 한 번 만났어요. 네, 만나서 이제 서로 간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소원이도 이제 엄마한테 못할 얘기. 네. 이제 그 선생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 어떤 그 전문가니까 그런 네. 얘기들을 이렇게 풀어서 뭐 두 번, 세 번 뭐 그 이후에 또 뭐 근데 필리핀에 가게 되더라도 네. 카톡이나 뭘 통해서 네. 우리나라도 잘 되니까 그치, 예. 해서 조금 아, 소원이도 좀 마음도 좀 치료도 되고 네. 자리를 잘 잡아서 네. 뭐 이번에 서원 좀 스스로로 왔지만 참 잘 오신 것 같아. 아, 시기적으로 네. 여러 가지로 네. 참 잘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참 때에 맞게 보내신 것 같아. 그래서 소원이가 심리치료 받고 싶다 온데 아 이것도 내가 한번 던져보자. 단독방에 이 부분도 그냥 아예 던져보자. 또 누군가 나타나서 또 덮는 사람이 있겠지. 입양 가족에는 여기서 다 도셔. 던지는 사람도 있고 연결해주는 사람도 있고 일하는 실천하는 사람도 있고 다 이게 이렇게 역할별로. 아, 어쩜 이렇게 그냥. 알아서 네, 저는 딱 던지면 아휴 이러고 있는 거지. 이번에 정말 그 생각지 않는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서로 간에 아무런 얘기 없이 계획 없이 그냥 회의도 없이 응. 회의한 것도 없어. 회의도 없어. 그냥 준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거를 올릴 때 때로는 어떤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몇몇 분한테 물어도 봐요. 이러이러한 가정에 사연이 있는데 올려도 되냐? 이걸 단톡방에 올려도 되냐 물어도 보는데 이건 안 물어봤어. 아, 그냥 덕단적으로 그냥 내가 한 거야. 그러고 아유 주여 몰라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역사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신 대표님 잘 그러니까.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뭐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저도 뭐 여기저기 그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여러 많이 있는데 유독 향하게 그때 마음이 땡겼어. 지금 어려운 교회도 많고 그렇죠. 또 어려운 선교사님들도 많고 아, 어려운 그래. 사장인 분들이 너무 많아. 네. 저도 그런 편지 많이 받아보니까 그래서 네. 아, 우리도 도와주고 싶은데 다 돕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정말 이번에 소원회 같은 경우는 계속 제 마음에서 떠나질 않으니까 네. 떠나질 않고 그 부담이 계속 오니까 하고 나서의 그 기쁨이 그러니까 신 대표님 얘기했듯이 정말로 이 물밀듯이 오고 또 같이 참여하는 그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그 분위기, 같이 하는 그 팀워크 그리고 같이 이렇게 입양 가족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서로 연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 겸손하게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동참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입양 가정들을 하나님 참 사랑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하나가 진작에 저를 알았는데 하고 싶었었는데 못 하신 분. 그리고 아까 내가 다 채워주고 싶었었는데 다 채워줬다가 아직 안 하신 분. 그러신 분들은 선교지에 사실은 이게 이 한국에서 누가 이렇게 후원해 주지 않으면 선교사님이 이렇게 뭘 한다거나 움직이거나 거기서 뭐 잡이 있어서 돈을 벌 것도 아니고 이렇게 써가고 구제하면서 선교를 활동을 하는 거라 이번 기회에 보통 한 집에 이렇게 선교사님 한 분씩 하고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하시잖아요. 다 아시죠? 네. 저도 몇 분씩 하는데 혹시 없으신 분들은 우리 김미영, 김도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 달에 3만 원, 뭐 2만 원, 만 원 이렇게 형편되시는 대로 이렇게 왜 그 일시적으로 한 번 이렇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후원해보거나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정기 후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정기적으로 한 달에 이렇게 뭐 이렇게 만 원, 2만 원씩 이렇게 쌓여서 이게 한 달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간음이 네. 돼야 그 간음된 걸 가지고 뭔가를 계획을 잡게 되는데 네.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오는 거는 이제 치료하고 뭐 그런 기도 이제 비용으로 들어갈 거고 진짜 이제 선교사님의 어떤 선교 활동을 위해서는 그런 어떤 그 정기 후원 내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선교하거나 전도를 못 하더라도 우리가 왜 입양도 입양 못 하면 입양이 안 되면 그렇죠. 입양 가서 돕는 입양 가지고 돕다든지 네. 아니면 뭐 기본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그 직접 어려운 현장에 현장에 선교는 못 나가더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어떤 물질적으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후원해드리고 하면서 그런 기회가 제가 이번에 한번 드릴 테니까 그리고 말미에 이렇게 밑에다가 쫙 자막을 깔아드릴 테니까 선교사님 이렇게 그 마음이 좀 소식을 듣고 좀 마음이 당기고 아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기신 분들은 우리 김도형, 김미영, 소원, 한결, 한결 시원. 시원. 네. 18살, 네. 16살, 네. 14살. 네, 맞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건강하고 앞으로 지금 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은 선교사님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다 아, 정말 이렇게 저기 희귀병이 이렇게 많아. 언제 어떻게 써질지 정말 이렇게 이분을 마음에 노심초사하면서 그냥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가신 건데 이런 귀한 마음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지금 이번에 큰 정성을 모아서 도와드리듯이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정기 후원도 더 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테니까 이렇게 정기 후원을 해주시고 선교사님 후원 계좌도 밑에 넣어주지만 선교사님 아이디 카톡 아이디를 올려주시면 그걸 보시고 친구 추가해주시면 선교사님이 그때그때마다 기도편지 보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도편지 받아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정기적인 후원도 이렇게 하시면 서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같이 함께 세워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막 밑에다가 김미영 선교사님의 카톡 아이디를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정기 후원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 이후에 선교인 소식을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그 친구 추가만 하면 현지의 사역이나 여러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고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교제하는 거 하고 또 뭐 이렇게 지난번에 그 저기처럼 이렇게 사진 보고 아이들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오시는 거 보면 충분히 더 많이 그 반갑기도 하고 나중에 또 한국에 왔을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 오는 거 하고 네. 또 이렇게 그 카톡 통해서 세상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친구 추가를 해가지고 필리핀에 여행 가게 되면 선교센터에서 네, 저희 타협지도 오시면 되게 잘 선교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행을 잘 안 저도 네. 여행을 잘 그래도 필리핀 아직 안 가봤는데 뭐 여행 가고 아니 아무래도 갔다가 뭐 단체로 가더라도 한번 가서 들러서 예. 연락하면 다르고 하니까 네, 네. 서로 이렇게 그 입양이라는 하나의 어떤 우리 그 이런 만나서 그냥 쉽게 마음 열고 이렇게 친해지는 거니까 조금 더 이렇게 김명 선교사님하고 김대영 선교사님하고 조금 더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번 기회에 마련해 드릴 테니까 아이들을 보시고 친구 추가 꼭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